네, 정치인은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동훈 대표님이 지난 3일 캠프 발대식에 이어서 오늘 10일에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최고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계십니다. 여기 최고위원과 당직자, 당협위원장, 우리 시의장님까지 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 여당의 원내대표, 기재위원장, 국방위원장이 오셔서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박용철 후보는요, 군의원을 3번 하시고, 인천시 시의원을 하시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지역의 골목골목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세세하게 잘 챙기는 겸손하고 세심한 후보이면서 인천시 전체의 예산을 우리 강화에 많이 끌어올 만큼 능력도 검증된 후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말 엄선해서 뽑았고 13명의 후보가 경선을 뽑은 사실상 국민 후보입니다. 꼭 투표해서 강화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내년 여기 오시는데 좀 막히셨을 텐데요. 강화 서울간 고속도로가 지금 설계하고 있고 내년에 착공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강물이 지하수로로 365일 24시간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300억짜리 공사가 착공됩니다. 여의도 3배 면적의 어장을 신설하는 등 군사 규제도 풀고요. 문화재 규제도 풀고 그리고 수도권은 1가구 2주택 중과세라는 수도권 규제가 있는데 강화는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동훈 위원장님이 또 앞장서 주시고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셔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가짜 평화 때문에 지금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고 오물풍선과 소음 폭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부에서 세세하게 조사를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얼마 전에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법령으로 그리고 예산을 통해서 보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교동위원회 얼마 전에 국방부 차관도 말씀을 국방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하셨지만은 70만 대 차가 연간 교동위원회 들어가고 200만 명이 드나드는데 이 검문소 때문에 너무 지체되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이패스식 무정차로 통과하는 방안도 지난번에 확정해서 이제 시행에 들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강화 남단에 그 영종과 다리를 연결하고 이 강화 남단을 경제 자유구역 기회발전 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또 통해서 인천 지하철 2호선 그리고 서울 5호선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우리 국민의힘은 강화에서 행정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강화에서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의 당대표께서 오셔서 제가 듣기에는 탄핵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을 좀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마치 두 발로 앞으로 천천히 걸었는데 그거는 걸은 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우리 강화군에 그 흑색 선전, 오물뉴스 이런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강화 국민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강화 발전을 위해서 투표하시죠.